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기증을 받고 선물을 받은 생물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이 친구는 바로 십자매입니다. 처음에 호텔 서비스를 이제 요청을 하셨었는데 만약에 분양하실 분이 있으면 분양을 해달라는 이제 주인분의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암컷, 수컷 구분은 안 가지만 굉장히 하얀 친구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는 이제 집에서 기르지 못하니까 다른 주인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허락을 받고 만약에 좋은 주인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임시로 제가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핸들링은 안 되는데 어쨌든 먹이는 잘 먹어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곤충아무니에 이제 새가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증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정말 정말 고마운 친구의 선물인데 도둑개입니다. 귀여워. 이런 친구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채집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친구에게 선물 받은 걸 또 저에게 선물을 줬대요. 귀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수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산속에서 살아가는 도둑개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한번 잘 길러봐야겠죠? 너무너무 고마운 선물. 아, 두 번째로는 이제 기증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왕거북이에요, 거의. 저 보석거북이인데 저 보석거북이가 이렇게 큰 건 진짜 처음 봅니다. 와, 진짜 커요.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최고라고 할 정도인데 사실 이 친구 말고도 같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근데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거북이 같은 것도 이제 기르다 보면 이제 실증이 나거나 냄새 나거나 환수를 하기 귀찮은 분들은 이거를 키우기 힘드신 분들은 자연에 그냥 방사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생태계를 이제 교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방사보다는 지인에게 권유를 하거나 다른 분들에게 분양을 하거나 권유를 해서 다른 쪽에 옮겨야 돼요. 자연에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데 이 친구 말고도 같이 온 친구가 있어요. 자, 바로 리버쿠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두 가지 거북이를 갖다 주셨는데 어쨌든 먼 길 오셔서 저한테 주셔서 다행이고 귀찮다고 해서 자연에 방사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생물들도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디에서 발견이 됐다, 어디 호수에 있다, 뭐 어디 학교에서 발견이 됐다, 그 친구입니다. 바로 늑대거북이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서식을 할 수가 있어요. 동면도 취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거북이나 이제 거북이 종류 기르시는 분들은 절대 방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그거 떠나서 입양을 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성체가 됐을 때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저도 기증을 받을 때 그냥 기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육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양도를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증 받는 것들은 분양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료로 좋은 주인을 찾아줄 뿐이지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 자,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증을 받았어요. 세줄머드 종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거북이들, 특히 거북이들이 굉장히 많고 도마뱀들도 많아요. 이 친구도 기증을 받았는데 이 친구도 제가 잘 기르고 있습니다. 기증은 그냥 갖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증을 하더라도 저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가져오셨으면 좋겠고 그냥 가져오시면 저한테도 좀 힘들고 개체들한테도 많이 미안하기 때문에 꼭 협의를 거친 후에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수주에 있는 친구는 바로 자라입니다. 원래 제가 자라를 예전에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자, 그것도 이제 우리 구독자분께서 깜짝 선물이죠. 저 문보시나라고 갖다 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친구는 이제 토종자라이고 10년 정도 길렀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아들분께서 두 분이서 오셨는데 또 이거를 뭐 제가 뭐 또 다른 분 드리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개체잖아요. 10년 동안 가족처럼 길렀던 개체인데 어쨌든 좀 아쉽지만 기증을 해주셨고 기존에 있던 자라는 다른 분에게 분양을 했어요. 걔는 이제 핸들링도 가능하고 굉장히 순한 자라였거든요. 그거는 다른 분에게 그냥 무료로 잘 기르실 수 있는 분에게 분양을 해드렸고
둘이서 같이 있으니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둬야겠다 싶어서 이 친구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친구는 먹으라고 줬었으니까 다른 분에게 줘도 되겠다 할 것 같아서 드렸고요. 이 친구는 제가 잘 길러보려고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 뭐 귀여워요. 코코냥은 돼지 같은데 나름 귀엽고 보세요. 잉크하는 거 보이세요? 맨날 잉크하고 먹여달라고 하는데 약간 뭐죠? 이름 뭐라 지어? 돼지라고 짓죠. 뭐 돼지코니까요. 다음은 페틀게코예요. 자, 기르시다가 사실 페틀게코나 뭐 크레스트게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제가 관리가 하기 쉬워가지고 사실 애교예요. 당연히 갖다 주셔도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 입양 전에 꼭꼭꼭 잘 길러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길러 수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그런 사례가 조금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어쨌든 뭐 페틀게코도 한 마리, 두 마리였나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워프픽시예요. 이 친구는 드워프픽시 프록인데요, A라는 분이 저희 샵에 자주 오시는데 A분의 친구인 B분이 키우다가 힘들다 해서 A분한테 주셨고 A분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A분이 저희 샵에 자주 오시니까요. 어쨌든 이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제가 끝까지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통을 구비하고 기르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가재예요. 가재. 이건 이름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처음에 굉장히 작을 때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는 뭐 기증이 아니라 선물.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이뻐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항 하나 꾸려서 키우고 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군붕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도 이제 선물 아닌 선물이죠. 저한테 2년 전에 선물 줬던 친구인데 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메뚜기알이에요. 메뚜기알인지 뭐 동물의 똥인지 모르겠지만 메뚜기알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데 이 친구는 어제 왔어요. 그러니까 키우시다가 한 1년 정도 기르셨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얘가 진짜 안 좋아요. 네, 사실 이개체뿐만 아니라 아파서 못 기른다, 질병 걸려서 못 기른다, 아니면 맡기고 가셨다가 호텔 서비스 맡기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데 어쨌든 결국에는 버리시더라고요. 이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계속 뺑뺑 돌고, 아이고 어떡해. 이런 개체들도 옵니다. 뭐 햄스터, 뭐 고슴도치, 강아지 등등도 많이 와요. 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죠.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생명을 입양할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구, 뺑뺑 도네. 수도 없이 개체들이 많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 친구는 사바나 모니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들 몰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들분은 다시 가져오고 싶어 했었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정식적인 서류까지 주셨고 제가 지금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친구는 사람의 손길을 조금 싫어해서 조금 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예, 요즘에 엄청 잘 먹고 살도 엄청 쪘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이제 배딱지가 이제 등딱지에 붙어가지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죠. 예, 어머니 말로는 이제 얘가 설사를 하고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하셨는데 알았어 못 만집니다 저는. 나중에 장갑을 끼고 이제 핸들링을 해서 조금 약간 좀 풀어야겠어요. 경계를 좀 풀어야겠는데 문을 여니까 약간 방구 냄새가 살짝 나네요. 선물의 치질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기증이라는 말은 키우다가 못 길러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방생보다는 기증이 좋고 기증보다는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끝까지 길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에 뭐 짧지만은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남겨봅니다. 입양하시기 전에 책임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어느 정도 제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공유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쁜 친구들인데 사랑을 못 받아서 좀 힘드네요. 많은 생물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사랑은 못 주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이렇게라도 만져야지 얘가. 어이, 알았어 알았어, 힘주는 거 하지 말라고. 엄청 싫어하네.